자, 가자. 출판 보세요. 앞에 봐. 지금 이거는 해설 강의잖아. 그러니까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애들이 이 지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걸 내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었는데 사실상 생각해 보자. 1번부터 17번 이제 듣기를 다 맞았다고 생각해. 1번부터 17번 듣기를 다 맞았다고 생각하면 18번부터 24번은 대입 파악이잖아. 근데 이 18번부터 24번 대입 파악 중에서 지금부터 하는 말이 나는 저런 말 몰랐다 그랬으면은 아직 시중에 있는 유형표 문제집이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선생님 걸로는 19 플러스 군데 18번부터 24번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건 항상 21번하고 24번이란 말이야. 21번은 밑줄 친 의미고 24번은 제목을 묻는 문제인데 근데 내가 이걸 대치동에서 수업하다가 이 얘기하니까 진짜 그래요? 하는 사람들이고 깜짝 놀랐는데 시험지 알겠지만 18번부터 24번에서 3점이 붙어 있는 건몇 번만 붙어 있어? 항상 24번만 붙어 있어. 24번만 3점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 이유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19 플러스 9에서 얘기하는 주제문이 없는 주제문 찾기이기 때문에 그래. 18번부터 24번까지 대입파악에서는 그냥 주제문이 있어. 뭐 마지막이나 중간이나 특수구문을 통해서 이게 답의 근거가 있는데 24번 제목을 묻는 문제 중에서는 특별히 주제문이 없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24번인데 아니 anyway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이제 너희들의 장애물이 될 21번에 이첫 번째 문장을 딱 보는 순간에 선생님은 뭘 느꼈냐면 아, 이거는 학생들한테 문장의 구조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하고자 함이었어. 첫 번째 문장이 저게 그냥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이거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봐야 돼. 문장 구조 내가 그려줄 테니까 그냥 내가 그려주면 아, 저거 그러니까 저렇게 해석했어야 되겠구나라고 느껴질 거야. 자, 이제 그려볼게. 자, 간다. 여기 엔드를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 교재 엔드 동그라미 쳐. 자, 엔드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엔드 뒤에 대시 쓰였고 그대 뒤에 주어가 없이 불완전한 문장으로 동사가 나와 있는 걸 보고 대 불완전한 문장 동사 그걸 보고 나서야 and 앞에 that 뒤에 주어가 없고 동사 and 뒤에 여기 이하에 이거를 보고 그거랑 같은 형태를 앞에 찾아서 양옆을 묶어줘야 이게 누구하고 누가 병렬 구조인지가 들어와. 그러면 얘도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고 얘도 뒤에가 주어가 없는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인데 두 개의 관계대명사는 다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21번 문제 이거 풀었을 때이두 개의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 얘를 수식하는 선행사 쟤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였구나. 저기 문장 구조가 저기 보여요. 이렇게 해석이 돼. 아마 자 여기 봐. 선생님이 늘그 수업에서 얘기하는 건데 병렬 구조 등위 접속사 이 등입 접속사들은 and 뒤에 걸 보고 나서야 얘랑 같은 걸 앞에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여기서 and 뒤를 보지도 않고서도 그냥 쭉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고 and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고 그렇게 묶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그렇게 해석은 안 돼. 해석은 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첫 번째 걸림돌은 21번의 첫 번째 문장 이거였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골드 플랜트 인더 프로젝트라는 거고 이게 동사인데 그 민스에 걸리는 ing가 첫 번째 ing가 enhancing 두 번째 ing가 adding 인 거야. 그리고 나서 in other words를 쓴 다음에 세 번째 ing가 이렇게 쓰인 거야. 알았어? 저게 문장 구조가 저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지금 빨간색이야. In other words에 밑줄 치고 별표 쳐.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지금은 은퇴하고 대치동에서 오프라인 하는 수학 강사가 하나 있어. 걔는 나이가 어린데 옛날에 모 사이트에 수학 강사로 있었었어. 진짜 수학 잘했어. 걔는 보통 수학 선생님들의 넘는 학벌이어서 아주 천재 소년이라는 얘기를 듣는 애였는데, 걔는 어렸을 때 나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어. 그래서 걔가 내가 대학생일 때 걔는 중학생이었거든. 근데 그때부터 그 학교에서 걔가 머리가 천재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 근데 나중에 어른 돼서 같이 학원 가 있어서 같이 얘기할 기회를 있었었는데, 그 새끼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형, 왜 영어는 어때요? 그래서 왜 뭐? 네. 수학은요 평가원 문제 정말 아트예요. 그래. 영어도 아트야, 새끼야. 이거 몇번 문제지? 이거 21번 문제지? 영어의 시작이 뭐지? 단어와 구문이지? 21번 문제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번 수험생들의 구문 실력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야. 거기에 정점을 찍는 게 바로 in other words야. 내가 지금부터 in other words 설명할 건데, 내가 설명하는 in other words가 정말 사실은 그런 줄 몰랐다. 그랬으면 오늘부터 in other words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칠판 봐. In other words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거야. 내가 작가야. 내가 책을 써. 내가 책을 써서 그 내용을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써놓고 쓴내 입장에서 내가 쓴 글을 스스로 보면서 아, 이거 내 뜻대로 제대로 전달 안 됐던 것 같다라는 심리가 들 때, 그럴 때 쓰는 게 in other words야.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in other words가 나오면 양옆에 같은 형태를 묶은 다음에 이걸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 앞에 있는 걸 뒤에 걸로 이걸 이해해줘. 이게 바로 in other words의 본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여기 봐. 이 문장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했다면 그 학생은 반드시 등급이 1등급일 리가 없어. 걔는 100% 2등급, 3등급이야. 이걸 갖다가 ing 해석하고 뒤에 거 ing 두개 해석하고, 자, 앞에 있는 ing 두 개는 오케이. 다시 말하면 이 ing랑 같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나 보다. 이거는 희미한 해석을 하는 애야. In other words가 나오는 순간에 in other words가 갖고 있는 구문은 양옆에 같은 애 묶은 다음에 얘거 그냥 시체 처리하고 뒤에 걸로 앞에 있는 ing를 이해해라, 이런 얘기야, 이거. In other words가 다시 말해서 이게 아니라 앞에 거 무시하고 뒤에 걸로 앞에 거 이해해라, 이런, 뒤에 걸 훨씬 길고 자세하게 써놨다, 그런 얘기지. 즉 뒤에 있는 기빙 모어 이거 이야. 알았어? 이걸로 이걸 읽었어야지.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해설 강의야. 해설 강의는 이번 9평을 통해서 나왔던 걸 통해서 이제 10월에 서울시 전국연합 한번더 있잖아. 그때 해보고 수능에서 적응해서 해봐라, 이런 얘기. 그래서 선생님이 그 평생 영어 강사로 살아오면서 이번 9평 시험지 21번 딱 보는 순간에 저거 첫 번째 문장에서 제대로 구문 짚었다, 평가원이. 아, 맨 앞에 시작 문제부터 기본을 짚고 넘어가는구나. 오, 아주 훌륭해, 이랬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후반부로 가는데, 자, 후반부로 가는데 이제 이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번 9평 킬러 문제 없애고 뭐 쉽게 낸다고 했었잖아. 정말 쉽게 냈어. 내가 딱 얘기해 줄 테니까, 내가 어딘지 딱 보여줄 테니까, 아, 씨, 진짜 쉽게 냈네. 그거 못 느끼면 안 돼. 시험장에서 설사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내 강의 딱 들으면서, 아, 이거 진짜 쉽게 냈네라고 느껴야 돼. 읽어볼게. 자, 봐. 밑줄 친 저것의 의미를 찾는데, 후반부에 therefore가 있는데, therefore가 있으면 그게 무조건 주제문인 건 아니야. 그런데 therefore가 있는데 그 뒤에 but까지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대답해. but 앞이야, but 뒤야. but 뒤잖아. 근데 but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위로 보자.
strong temptation이 있을 수 있어요. good face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high quality work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professional한 건지 입증하고 싶을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근데 그거는요.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에 not 밸류를 추가시켜 주지 못하는 행위인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프로젝트에 있는 리소스에 가치 있는 리소스를 제거하는 행위예요. 이거야. 그 행위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가장 멋있게 내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 입증하려고 하는 그 베스트는요. 그 사람의 선한 의도에 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밑줄 친 의미의 enemy of the god, good 이거를 하는 데는 단 세 문장이었어. 자, 그럼 여기서 봐. 수능 영어의 모든 공부의 시작은 기출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기출 문제에서 21번 밑줄 친 의미가 나온 거는 지난 4년간, 5년간이었어. 저 21번 밑줄 친 의미는 옛날에 상대평가 2016년까지 있었던 상대평가 시절에서는 나오지도 않았었던 거야. 근데 17년부터 절대평가로 되면서 수업 수준, 그 영어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대입학에서 난이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21번 저 밑줄 친 의미인데 밑줄 친 의미는 기존의 밑줄 친 의미의 저 밑줄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선 전체 문장의 대립 구조를 다 이해했었어. 처음부터 꼼꼼히 정말 다 읽었었어야 됐단 말이야. 거기에서 주제도 찾고 반주제도 찾고 의역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정답이 전체가 아니라 그냥 이 세 줄이야. 근데 왜 21번이 어렵다고 얘기해? 물론 21번에 선지에서의 뭔가를 내가 좀 얘기를 하긴 할 거야. 그 신문 기사를 좀 읽었는데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높았다는 둥 무슨 선지가 난이도가 높았다는 둥 그거는 우리가 우리 수를 냉정하게 봐야 돼. 이번에 21번 문제 틀렸다? 또는 어려웠다? 그냥 공부 안 한 거야. 그건. 단 이거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로 가. 선지로 갔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2, 3번을 골랐어야지 돼. 2, 3번 중에 고민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3번은 왜 안 되는 거냐면 이 오버가 빠졌으면 돼. 오버가. 무슨 말이냐면 오버는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이야. 지나치게 퀄리파이드 한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의 문맥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게 나쁜 결과만 맡을 수 있다는 거지. 지나치게 퀄리파이한 애들 하면 나쁜 결과 난다. 이건 좋단 얘기 아니야. 그 결국 이중부정처럼.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골랐을 때 2번, 3번 중에서 3번에 요기 없었으면 3번이 정답이 돼. 3번에 오버 박스 치고 부정이라고 정하. 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21번은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 눈에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모의고사를 40회 모의고사를 만들지만 현강애들 대충 알지만 선생님이 3년 전에 70회 모의고사 만들었었어. 모의고사 70개 만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줄여서 40회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로는 내가 진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만든 사람 같아. 모의고사 만들 때는 힘을 주는 포인트가 딱 보이는데 문제 딱 만들었을 때 이번에는 21번 다음에 힘을 준 포인트는 24번이야. 24번에 별표 쳐. 읽어봐. 시작해봐.